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탐사에 성공한 날 게임즈에도 우주의 기운이 감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게임즈도 이미 많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우주의 기운이 온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2천 명에 다다르고 있어서 이게 쉽사리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500명대로 떨어지는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다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니 저희 동네도 지금 서울에서 처음인가 두 번째로 생겼거든요. 서초구에. 어디가요? 드라이브 스루가. 아, 드라이브 지방에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어디 드라이브 스루요? 드라이브 스루가 서초구에서 처음 검사, 생겼어요. 검사 진단하는.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게임 업종은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포문을 열었는데 더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펄어비스랑 카카오 게임즈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지금 그 바이오주를 끌어내리고 지금 코스닥 시총의 변화를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있다. 전면? 그래서 빨리 하루에 하나씩 지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게임즈요? 네, 빨리 좀 해야 자세히요. 아, 빨리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까? 근데 게임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 좀 중년 여성분들은 게임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왜 거기서 중년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십니까? 그냥 우리나라 분석으로 봤을 때요. 네. 우리나라가 MMORPG 위주고 네. 거기에 주력은 40대 남성이거든요. 리니지가 40대 남성이고 그다음 30대 남성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띄운 오딘 그거 20대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40대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한 게임은 없군요. 우리나라는 역차별입니까? 개발해 주십시오. 네. 아니 우리나라는 원래 게임이 네. 남자들이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자 그렇죠. 남자들은 초등학생 그 나중에 그 꿈 순위가 프로 게이머가 3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지금 초등학생 1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주의 기운이 스며드는 주식, 게임주.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우주의 기운이 오는 만큼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신 거죠. 네, 게임 그럼, 업종이 전체적으로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정말 불친절하시다. 제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네. 컨셉이니까 네. 네,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보는 회사가 조이시티. 네, 오늘 조이시티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어떤 게임 회사입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MMORPG, 그러니까 RPG,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각자 역할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거죠. 뭐 전사 칼든에 싸우는 애, 마법사 뒤에서 마법 뿌려주는 애, 또 힐링한 힐러 해주는 애, 이렇게 역할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게 롤플레잉 게임인데, MMO가 붙으면 이제 대규모, 다중 접속 그 의미가 있어서 대규모로 뭐 성을 부시고 막 공성전. 대표적인 게 리니지고, 리니지가 PC에서 시작을 했었고, 모바일에 넘어와서도 최강자였고, 최근에 오딘이 그걸 깼는데, 아직도 1위네요. 지금 모바일 그 매출 순위 보면요. 오딘 바랄라 라이징 1위고요. 2위 리니지 M, 3위 리니지 2M, 4위가 제2의 나라, 그리고 5위가 삼국지 전략, 반, 6위 바람의 나라 연, 네. 7위가 기적의 검. 자, 7위까지 했을 때 오딘, 리니지 M, 리니지 2M, 제2의 나라, 그리고 바람의 나라. 전부 롤플레잉이고요. 5위의 삼국지,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 SLG, 시뮬레이션 게임, SLG, 그 약자고요. 7위 기적의 검도 중국 게임 업체가 만든 롤플레잉이고, 8위 쿠키런 가야 이런 게 나와. 쿠키런. 쿠키런만 알아요. 그러니까 쿠키런하고 알아. 카트라이더 네. 있죠. 아,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제일 단순한 게임이죠. 그런 거 제외하고는 다 MMORPG 판이에요. 10위에 가면 피파가 나오거든요. 네. 10위? 네. e스포츠의 최강자인 피파. 아. 피파밖에 안 해요. 네네네. 위닝 11이 피파를 위협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오. 지금 다 피파 마시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PC방은 좀 다른데 PC방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1위죠. 우리나라 그 페이커라는 분 리그 오브 레전드 안 해도 페이커란 분 다들 아시죠? 이상혁 선수 연봉이 한 100억 될 수도 있어요.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 페이커 그 선수 리그 오브 레전드 이게 이거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RTS 아니면 모바라는 다른 장르고 2위가 서든어택 3위가 배틀그라운드예요. FPS예요. 퍼스트 펄슨 슈터. 1인칭 슈팅 게임이죠. 퍼스트 펄슨 슈터. 네. FPS 두 개. 이 게임방 PC방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PC방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이런 RTS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예.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예. 그리고 FPS는 오늘... 1인칭 슈팅 게임. 오늘 왜냐하면 굉장히... PC방에서는 예. 헤드폰을 끼고 예. 그 각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하는 게임이 주력이 되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나 FPS가 완전히 점령을 해놓은 거예요. 5위의 오버워치도 저기예요. 5위의 오버워치도 블리자드사에서 만든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PC방은 1인칭 슈팅 게임이 강세고 4위에 피파 온라인 있죠. e스포츠의 강자. 혼자 e스포츠 즐기시는 분 저쪽 한 명 있고 여기 아예 전용석이 따로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PC방이요. 배틀그라운드 잘 나갈 때는 배틀그라운드 전용석 따로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 전용석 따로 있었어요. PC방. PC방 이렇게 되었고요. 뭐 제일 좋아하세요? 아 저는 이제 안 해요 요즘. 저는 옛날에 포트리스 같은 거 했죠. 포트리스? 스타크래프트. 그때 네. 저희 세대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고 그게 이제 리니지는 또 따로 리니지만 하는 부류가 있었고 네.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많이 했고 애들이 네. 그다음에 네. 거기서 약간 이제 포트리스 같은 거 즐기는 사람이 있었고 레인보우 식스라고 1인칭 슈팅 게임. 네. 지금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 오버워치 이런 게 인기 있지만 그때 레인보우 식스나 이런 것들이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골고루 되어 있었어요. 포트리스랑 테트리스는 다른 거죠? 아 다르죠. 포트리스는 그 폭탄 쏘는 거죠. 테트리스가 포를 발사를 해서 각도를 거죠? 맞춰서. 테트리스는 너무 오래된 그런 거는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 이게, 잘해요 테트리스. 네 게임을 대충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어쨌든 너무 철벽치신다. 아 그렇습니다. 네 모바일 네. 게임이 네. 리니지 같은 네. MMORPG가 대세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루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이 어쩔 수 없, 우리나라의 특성이고요. 근데 조이시티는 뭐냐? 조이시티는 MMORPG를 안 해요. 모바일, 일단 조이시티 모바일하고 온라인 매출 비중이 모바일이 70 정도, 온라인이 20 정도예요, 얘네가. 그리고 국내 해외 매출 비중은 해외가 80, 국내가 20 정도예요.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제일 유명한 건 2000년대,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가 뜨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죠. 그때 와, 맞습니다. 얘네는 PC 게임으로 프리스타일을 출시했죠.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학교 학고 맞은 친구들도 있었고 군대를 연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S대가 실력이 있었는데 지방대간에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빠져가지고 정말 그랬어요. 우리 때 그냥 끝나고 맞아요. 바로 다 거기 몰려서 PC방이 1시간에 3천원, 5천원 할 때 있었거든요. 어머 생각납니다. 그때 다 몰려 남자들 다 몰려갔잖아요. 네, 여자애들도 근데 뭐 그걸로 이제 정말 네. 파가지고 프로 게이머가 돼서 임요한 홍진호 정도 되면 이제 성공한 거고. 맞습니다. 국기봉 아세요? 국기봉 그... 모르시죠? 1세대 국기봉. 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쌈장 이기석.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때 어쨌든 어머나, 떴는데. 너무나 추억을 지금 소환하시고 네, 그게 뭐 박정석, 강민 뭐 이렇게 이어졌는데.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프로토스를 좋아해서 그래요. 네. 근데 그때 2000년대 그 프리스타일 농구가 출시됐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주 수익원이 주 캐시카우예요, 얘네가. 이게 왜 좋냐면 3대3 농구인데 그 있잖아요. 한강에서 막 가끔 보죠. 드라마나 한강에서 요즘 안 그러나? 키 큰 남자 친구가 막 공을 들고 있고 여자 친구가 허리를 감싸고 아, 오빠 공 좀 남자 오빠가 그래 내 마음을 뺏으려면 잡아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프리스타일은 뭐냐면 아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여자 프로농구 선수들이 비수기 아니 비시즌 때 남자 중고등학생 팀하고 연습 시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레벨이 그 정도 레벨이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게. 근데 프리스타일에서는 모든 게 구현돼. 여자가 큰 흑인 위에서 덩크를 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자 캐릭터가 되게 힙한 캐릭터들도 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고 예. 내가 되게 난쟁이어서 맨날 블로킹 당한다. 근데 여기 프리스타일에서는 내가 위에 갖다 찍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덩크로. 가상현실에서 예, 그런 나의 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인기가 활동을 있어요. 하는 그래서 이게, 예. 이거는 PC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프리스타일 나오고 프리스타일 2 나오고 프리스타일 3-on-3가 나왔는데 그게 플레이스테이션 4 기반으로 나와서 콘솔로 진출했어요. 콘솔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뭐 동물의 숲 때문에 닌텐도가 좀 팔리긴 했는데 많이 없어요. 대부분 뭐 모바일 즐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로 따지면 콘솔이 미주 유럽에서는 40% 이상 비중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 콘솔을 출시하면서 프리스타일이 한 단계 더 나갔죠. 더 나갔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2005년도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매년 한중 대항전 개최되는데 뉴스 검색해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는데 매년 그 거기 무슨 박람회장 같은데 5천 명이 모여요. 그 오프라인에, 오프라인에. 와. 5천 명이 모여서 진짜 길거리 농구 응원하는 것처럼 응원하고 네. 그리고 이게 PC가 잘 되니까 콘솔로 진출했죠. 그러니까 PC가 있고 콘솔이 있고 네. 모바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게 잘 되니까 모바일 프리스타일을 모바일로 만들자 해서 중국 모바일 게임 업체 아워팜이 모바일 농구 게임으로 가두 농구를 만들었어요. 가두 농구. 길거리 농구로 가두 매장도 아니고 가두 농구. 예, 별로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텐센트가 이 우리나라가 중국의 게임을 나오면 대부분 텐센트가 퍼블리셔예요. 퍼블리셔 뿌려주는 애고 뿌려주는 애고. 그리고 이 농구 이 프리스타일 잘 돼서 최근에 2020년 8월 1일에 재계약을 해서 2023년 7월 31일까지 총 3년 재계약을 했거든요. 이게 프리스타일이 중국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두 농구라고 모바일로 나왔는데 모바일은 좀 안 됐는데 PC 이 그 프리스타일 게임은 계속 중국에서 잘 돼서 재계약을 했다. 캐시카우로 계속 된다. 자 이게 지금 캐시카우고요. 그 다음에 뭐에 집중을 했냐? 아까 MMORPG가 다 휩쓸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장이 안 된다는 안 거예요. 지금 오딘도 보세요. 오딘이 왜 카카오 게임즈가 그렇게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셔인데 퍼블리셔의 한계 때문에 계속 뭐 공모가의 거품 얘기가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개발하진 않았는데 뿌려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개발한 회사 오리지널 그 게임 제작 회사의 점수를 좀 더 주기 때문에. 근데 오딘이 너무 크게 터져버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셔임에도 불구하고 아, 주가가 저렇게 지금 반응이 뜨거운 건데 어쨌든 간에 제작하는 회사가 상장이 안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가요? 제작하는 회사가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제작하는 회사 비상장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아마 오르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퍼블리셔로 잘 뿌린 게임은 있었는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리니지M, 네. 리니지2M을 도저히 깰 수가 없었던 건데 깬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 어려우니까 조이시티는 아예 그걸 손을 안 댔죠. 얘네는 SLG로 갔어요. SLG. 아까 삼국지 그러니까 육성하는 거 육성. 이거의 조상격이 프린세스 메이커예요. 오. 아세요? 자기 딸을 한 명 키워서 막 버릇없게 키우면은 걔 망나니 공주가 되고 오. 되게 버릇 있고 교양 있게 막 교육을 하고 키우면은 되게 예쁘고 교양 있는 공주님이 돼요. 그러니까 프린세스를 육성. 그러니까 육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에. 근데 얘네는 공주 육성이 아니라 어디냐면 전쟁 육성. 네. 전쟁 SLG, 전쟁 시뮬레이션 이걸 판 거예요. 재밌겠다. 이걸 파서 지금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하고 네. 건시 배털 토탈 워페어라는 이 두 개 게임이 예. 전쟁 SLG인데 이 두 개가 네. 캐시카우예요. 그러니까 조이시티는 지금 돈을 뭘로 벌고 있냐? 80% 이상을 프리스타일. PC의 프리스타일 2랑 콘솔의 프리스타일 3-on-3. 그거랑 지금 이 모바일에 이건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에 이거 두 가지 전쟁 SLG. 여기서 돈을 다 벌고 있어요. 이 돈을 번 거 가지고 또 SLG를 투자하는 거죠. 투자를 계속 근데 하시죠. SLG의 특징을 예. 그때 잠깐 말했는데 예. MMORPG는 처음에 대대적인 마케팅을 들어가요. 예. 승용차 경품을 걸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죠? 와우. 지금 처음에 나오는 MMORPG들 경품에 포르쉐 걸려 있습니다. 아, 진짜 포르쉐요? 그렇죠. 포르쉐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어요. 무슨 아, 현물. 외제차 다 걸려 있죠. 게임은 돈을 엄청 벌입니다. 쿠키런 한 방 터져가지고 몇 번. 사이버 포르쉐 아니고. 아니요. 진짜 그런 걸 걸면서 와. 다 시작을 해요. 왜냐 초반에 그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RPG 롤플레잉 게임은. 예. 근데 그걸 정점으로 찍고 매출이 무조건 하락을 해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중간쯤에서 평준화하면서 지켜가는 게 그게 관건이죠. 롤플레잉 회사들의 마케팅은. 네. 거기서 계속 무슨 대대적인 규모의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이템을 새로 제공하거나 하면서 붙잡으면서 어느 정도 하향되더라도 매출이 하향되더라도 평준화로 잡아놓으면서 매출을 이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얘네 전쟁 SLG 회사는 전혀 달라요. 전쟁 SLG 회사는 처음에 그렇게 유료 과금이 많거나 폭발적인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네. 얘네는 뭐냐면 유저가 조금씩 모래알처럼 쌓이면 그러니까 전쟁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자기가 장교가 되거나 대대장이 되거나 오. 어떤 군단의 군단장이 되어서 네. 모으는 거예요.
배도 모으고 와. 비행기도 모으고 네. 그래서 전투를 벌이는 거죠.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참 의장이 이게 되는 겁니까? 유저가 쌓이면 쌓일수록 네. 과금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병사 한 명을 갖고 있을 때보다 병사를 이제 50명, 100명 갖고 있을 때 그 식량을 해서 먹여야 되고 아, 비용이 돈이 좀 더 과금이 점점 올라가는 케이스. 판관비가 드는군요. 맞아요. 판관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올라가 운영 비용이 올라가요. 예, 예. 그래서 이 게임 회사에서 항상 나오는 요 용어가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ARPU. 이용자 평균 판매 가격. 그렇습니다. ARPU가 상승을 해요. 예. 얘는 계단식으로. 예. RPG 게임 회사들 리니지라던가 그 NC소프트라던가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바랄라 이런 것들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요. ARPU가 보통. 근데 얘는 초기에 작다가 점점 계단식으로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 면에서는 좀 더 좋을 수가 있죠. 좋을 수가 있고 수명이 길고 우상향하는 강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나온 지 벌써 5년이 다 지난 게임인데 네. 아직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캐시카우가 3대 장이 있죠. 얘네가 3대 장이 있고 이걸 갖다가 또 투자를 해요. 근데 지난해 10월달, 11월달에 이게 신작을 빨리빨리 출시해서 얘네가 그것도 좋아요, 저는. 제가 저번에 게임회사에 좀 짜증나는 면 말했잖아요. 지금 리니지가 이거 이 지금 자기 자존심이 좀 깨진 거거든요, 솔직히. 오딘한테 지졌대. 오딘이 막 정말 뭐 특별한 게 있진 않아요. 그래픽이 뛰어난데 그냥 구조는 완전히 똑같아요. 리니지랑 똑같아요. 그냥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레벨업하고 공성전을 하고 이런 건데 약간 그 반사이익을 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리니지가 워낙 때려 맞으니까 지금 약간 가차의 그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8월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짜증난다고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1분기에 출시된다고 하면 1분기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확정을 안 해줘요. 그러다 갑자기 1분기 말이 됐는데 이게 또 업데이트를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해서 2분기로 넘겨요. 근데 2분기가 언젠지 몰라요. 3개월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잡기가 힘들거든요. 네. 시점을, 투자 시점을. 네. 근데 얘네는 빨리빨리 내놔. 그게 좋아요. 조이시티는 한 방에 그냥 다섯 개를 지금 출시한다고 쫙 해놓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10월 11일, 11월 달에 크로스파이어 워존이랑 테라 엔드리스 워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리해요, 영리해. 뭐냐면 FNF 같은 다른 업종인데 FNF가 MLB랑 디스커버리를 잘 따와가지고 그것만 했는데도 지금 최고의 의류 기업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크로스파이어랑 테라는 다른 데서 IP를 갖고 온 거예요. 다른 데서 IP를 갖고 왔는데 네. 크로스파이어는 FPS예요. 1인칭 슈팅 게임, 중국에서 대박난 게임. 1인칭 슈팅 게임 FPS고 테라는 MMORPG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IP만 갖다가 뭘로 바꿨죠?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바꾼 거예요, 얘네가. 전쟁 게임만으로. 그러니까 크로스파이어가 1인칭 슈팅 게임인데 예.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키우는 거예요. 걔를 키우는 건데 예. 크로스파이어의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게임 중간중간에 1인칭 슈팅 게임처럼 그 쏘는 약간 요소도 넣었어요, 여기다. 넣었어요. 그런 재미도 넣고 테라도 MMORPG 약간 그러니까 전쟁 이게 시뮬레이션 SLG라는 시뮬레이션과 RPG라는 롤플레잉 게임이 딱 나누기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린세스 메이커도 마찬가지잖아요. SLG 형태지만 그 요소를 보면은 하인 그렇죠. 하인의 역할도 있고 그 왕자의 역할도 있고 롤플레잉의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녹여냈어요. 테라 앤드리스워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신규로 떠오르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갖다가 뭐 하냐면은 웹툰을 만든대요. 웹툰. 여기 보니까 로드비 웹툰을 만들었는데 이충호 작가님이 건십 배틀 섀도우 커맨드. 아까 이게 뭐냐면 게임 이름이 건십 배틀 토탈 워페어거든요. 근데 만화 이름은 건십 배틀 섀도우 커맨드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성공한 전쟁 SLG를 웹툰으로 만든다는. 그러니까 이게 원서스 멀티유즈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웹툰을 게임화, 영화화하는 건데 얘네는 게임이 성공했는데 게임을 웹툰화한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역을 넓힌다는 거예요. 네. 웹툰을 많이 봐서 이 건시 패틀이라는 게임을 알고 조이시티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뭐 번외로 하나 말하자면 브레이브걸스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브레이브걸스. 혹시나 용형이 잘 돼가지고 브레이브걸스가 잘 돼서 상장을 한다. 브레이브걸스 관련주. 그러니까 조이시티요? 네. 조이시티 자회사의
그 용감한 형제들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해놨죠. 예. 그럼 약간 소액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PC방 매출 순위, 모바일 매출 순위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조이시티의 게임은 한 개도 없죠 지금. 아까 PC방 10위 안에도 없고 모바일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콘솔도 볼까요? 콘솔에도 없어요. 콘솔에도 없어요. 콘솔에도 10위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위 안에 콘솔, 모바일 그리고 PC방 다 없는데 없는데 얘네는 뭐냐면 얘네는 차곡차곡 쌓은 유저들이 거기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자기의 군대를 육성하고 자기의 함대를 육성하고 이러면서 계속 거기다 규칙적으로 일정한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유저들이 늘어나서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확 튀는 게임이 10위 안에 들고 막 이러진 않아요. 언론에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프리스타일도 마찬가지. 그런 거 있죠. 어떤 3대3 농구의 굉장히 그런 유니크한 부분들. 네. 그리고 지금 도쿄올림픽에 최초로 3대3 농구가 정식 종목으로 지금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올인원 농구라고 해요.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파울도 많고 그 싫다. 그러신 분들이 반코트 농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힙하게 막 정말 그 길거리 농구 즐겨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유니폼 입고 하는 농구랑 거기 가면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막 껌딱지 씹는 사람 저도 많이 봤고 여기 여의도 농구장 가시면 알아요. 여의도 공원에. 여기 막 문신한 사람 막 머리 막 파마에 무슨 막 갈기 뭐 친 사람 막 옷도 별 옷도 다 있어요. 정장 입고 농구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 정말 모여가지고 그 게임 안에서 다 구현이 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인기가, 네. 그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 아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야오밍이 그때 진출하면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샤키로니를 앞에 두고, 야오밍이 왼손으로 덩크를 찍어버리더라고요. 샤키로니 얼굴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굉장히 중국 사람들은 농구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호개방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네. 얘네는 판호개방에 상관이 없어요. 얘네는. 지금 얘네는 계속 거기서 중국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펄어비스처럼 뭐 판호를 받아가지고 MMORPG로 지금 막 이제 뜨는 업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실적도 네.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실적도 아니, 굉장히 좋습니다. 어려워서요. 사실 이 회사의 주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한 며칠 연속 좀 조정을 일단, 받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좀 신중하게 막, 접근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있습니다. 스토리를 얘기 드렸잖아요. 네. 재무제표랑 차트 한번 보고 끝낼게요. 예. 재무 정말 좋습니다. 2018년에 매출액 872억짜리 회사였거든요. 지금 계속 늘어가지고 매출액 1000억, 1600억에서 이번 연도 2400억 나와요. 지금 이거. 2400억. 이게 근거가 있냐. 이게 그러면 지금 1분기 나왔거든요. 1분기? 1분기에 매출액 530억에 영업이익 71억 나왔어요. 작년 3월 달에 293억에 50억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70억이 나왔으니까 이 연말에 104억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대충 70만 나와도 지금 지난해는 뛰어넘는 거고 지금 실적이 너무 지금 좋네요. 그리고 예. 이게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실적이 나오고 지금 주가가 뭐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그 부분 얘기하셨는데 네. PER이 20배가 안 돼요. 물론 저기 NC소프트나 이런 데 더 주는 게 맞아요. MMORPG가 대세고 알겠습니다. 더 지금 크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게임 회사인데 20배가 안 된다는 네.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싸다. 기술적인 문제. 예. 기술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 관리하고 있거든요. 세력이. 보세요. 10개월 선만 가면 이거 봐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고 얘기를 하시네요. 세력이 관리하다니요. 요것만 타고. 아니, 세력이 뭐 나쁜 것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무슨 그런 거 사무실에 모여서 조작하고 이런 세력은 아니고요. 약간 수급 주체라고 얘기합시다. 아 예, 수급 주체. 우리가 세력이 가지고 노는 종목에 이용 당해야겠습니까? 그런 종목에 투자해야겠습니까? 그런 세력이 아니고. 자 여기서 일단 이런 거 약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요 느낌만 기억하세요. 예. 2010년에서 11년 느낌 있죠. 예. 요 느낌. 알겠습니다. 10개월 선 깨질 때 판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주의 기운이 몰려들고 있는 게임주. 제2의 어떤 실적 성장이 아니죠. 주가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내일은 측면으로. 펄어비스로 갈게요. 아, 그래요? 미리 예고하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소장님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